내일 북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방문을 앞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천안함 유족들은 청와대에 항의 서한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은 최재형 기자입니다. 김영철의 올림픽 회식 참석 수용을 즉각 철회하라! 철회하라! 천안함 유족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천안함 폭침의 주범으로 지목되어온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방문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어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를 찾았습니다. 천안함 폭침을 주도한 김영철이라는 인물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과 함께 대한민국 땅을 밝게 할 수 있단 말인가요? 저희 유가족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유족들 아픔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대승적 관점에서 이해해주면 고맙겠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장외투쟁에 나섰습니다. 김영철의 말을 대한민국과 5천만 국민은 불사 반대한다. 자유한국당은 광화문 광장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대여투쟁 강도를 높여가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북측 고위급 대표단은 내일 오전 경의선 육로를 통해 방남합니다. 내일 폐회식에 참석한 뒤 체류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서훈 국정원장 등을 만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런데 북측 대표단 수행원에 대미 외교를 담당하는 외무성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줄곧 핵 문제는 북미 간 사안이라고 고집해온 터라 남북 대화에 외무성 인사가 동행하는 건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때문에 북한이 핵 문제 논의에도 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최재형입니다.